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왔어요입니다. 아, 너무 좋아. 막 귀가 막 황홀해.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돌비 시네마에서. 이게 웬 자동차 유튜버가 갑자기 영화관에서 나오냐, 좀 황당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차봤어요 진짜 오디오의 진심이거든요. 차량을 선택할 때도 오디오 브랜드 꼼꼼하게 리뷰를 많이 해드리려고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갈 때도 항상 오디오가 좀 특별한 곳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 차봤어요, 여기 또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차를 살짝 보고 가야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니, EQE SUV가 영화관에 왜 있는 거야? 제가 또 차봤어요인데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벤츠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에바2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순수 전기차입니다. 당연히 주행거리 400km 이상 가는 굉장히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 지금 실물 처음 보거든요? EQE는 봤었는데 EQE SUV 처음 봐요. 오, 근데 SUV 같지가 않아, 약간. 약간 세단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랄까? 이 전면부가 EQ 시리즈가 다 이 공통된 특성들을 좀 공유하고 있잖아요.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필요 없으니까 넓은 블랙 패널을 쓰고요. 안쪽에 이렇게 촘촘하게 별처럼 박힌 이런 삼각별이 드러난 그런 패널부를 쓰고 있죠. 실물로 보니까 이런 박혀있는 삼각별의 디테일이 더 잘 보이거든요.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고요. 좌우쪽에 보시면 이게 약간 SUV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이유가 좀 이렇게 스포티한 라인으로 좌우쪽에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가니쉬 드러난 부분들,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 크롬 라인이 쭉 드러나서 시선을 아래쪽까지 쭉 부여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SUV여서 살짝 전면부가 높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까지 시선을 끌어주면서 좀 낮게 달릴 수 있는 차 같다라는 느낌이 좀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진짜 SUV에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딱 승객이 탑승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주 널찍한 휠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실내일 거예요, 실내. 오, 벤츠는 사실 실내지. 한번 볼까요? 오! 저 EQE 실내 지금 처음 타보는데, 와, 여기 그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EQE SUV에서는 하이퍼 스크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분할된 디스플레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바깥쪽에 벤츠의 그 MBUX가 들어간 하이퍼 스크린이 딱 들어가는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우드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에 디스플레이를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약간 이것 자체가 그 우리 막 거실에 인테리어 해놓을 때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피커 이런 걸 딱 놓듯이 레이아웃이 상당히 깔끔하면서 좀 아늑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 이 쓰리 스포크 타입의 이런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이 다 벤츠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벤츠의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죠. 진짜 궁금한 하이퍼 스크린 실물 한번 볼까요? 진짜 벤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차량이죠. EQS 지금 450 4MATIC 모델이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S클래스 하면 엄청 그 뭐랄까 비싼 고급 프리미엄 세단, 플래그십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저는 약간 AMG 스타일의 좀 스포티한 느낌의 차량 이런 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오, 여러분, 이게 바로 벤츠가 자랑하는 하이퍼 스크린입니다. 와, 일단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 계기판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에 그리고 심지어 조수석 앞쪽까지 세 개의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나와져 있죠.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하이퍼 스크린입니다. 자, 여기를 앉았을 때 벤츠의 그 스포티함 또 느낄 수 있죠? 송풍구,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 외관과 마찬가지로 아주 스포티한 느낌 동시에 드러나 있고, 이 하이퍼 스크린이 디자인된 그 이 모양 자체도 아주 라운드지면서 우아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앉으니까는 하고 싶은 게 막 생기네요. 음악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오! 와,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이 차량은 지금 EQS 세단이고 그 스피커는 15대인 거죠. 그러네요. 아, 오늘 이렇게 콘서트를 오게 됐네요. EQS에 들어왔다가 콘서트 하나 경험하고 갑니다. 돌비 콘서트. 와, 감사합니다. 네, 멋지시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네. 많이는 못 들려드렸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풀리스트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네. 재즈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계약해야 되나요? 아, 온 김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요. 이게 일반적인 왜 스테레오 사운드는 차량 보시면 A필러 쪽에 뭐 스피커 하나 나와 있고 앞쪽에 스피커 하나 나와 있고 우측에 스피커 하나 나와 있고 진짜 그 안에서만 느껴지는 음악의 순환이거든요, 멜로디가. 근데 이 돌비는 그 멜로디가요, 여기서 났다가 여기서 났다가 저기서 났다가 저쪽 끝에서 났다가 난리가 나, 난리가 나.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감으로 쳤을 때 3D, 4D, 서라운드 오디오에서 흉내낼 수 없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만의 정말 독특한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빠져들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막 베이스를 쳐, 둥둥둥둥. 그럼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 소리만 들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차바스 형도 예전에 밴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저도 듣고 싶은 악기만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돌비 애트모스 기술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멜로디 그리고 악기, 보컬 이런 것들이 다 촘촘히 레이어가 돼서 들립니다. 와,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이거를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저작권도 있고 이게 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꼭 와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청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아이,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도 EQS인데 또 여기가 상석이잖아요. 우리 회장님들도 여기 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탔을 때 음악을 또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운전석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음악이 막 사방팔방에서 나온 느낌이었어가지고 2열에 앉았을 때도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제가 2열에 앉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번엔 또 저기 앞쪽에서 들리고 진짜 농담 아니고 트렁크에서도 소리가 들려. 그리고 막 이 뒤에 헤드레스트 뒤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진짜 온갖 곳에서 엄청나게 몰입감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돌비랑 뭘 하나 봅니다. 왜냐면 2열에 앉은 승객이 편안하게 탑승하는 게 중요한 자동차잖아요. 이런 차일수록 사운드가 1열에 있는 승객들 뿐만 아니라 2열에 있는 승객들에게까지 진짜 100%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는 오히려 정말 2열에 앉은 승객들이 약간 감동하면서 음악 들을 것 같아요. 오, 2열에도 여러분 꼭 앉아보세요. 진짜 저만 듣기 너무 아깝네요, 이거. 자,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서부터 갑자기 짠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 메가박스에 있는 이 벤츠 모델을 보고 논란 차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EQ SUV도 살짝 구경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벤츠 끝판왕 EQS까지 같이 보면서 이 EQ 전기차 안에 들어간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도 처음으로 차 리뷰하면서 눈만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귀까지 즐겁더라고요. 오늘 진짜 되게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좀 더 많은 차량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벤츠랑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루시드 에어 전기차에도 돌비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도 볼보가 뭐 EX90 같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넣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게 뭐길래 진짜 좋은 거야? 궁금하신 것도 좀 해소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박사는 또 이렇게 따끈따끈 막 재밌는 현장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